네, 제가 이번에 꺼내놓은 민생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만성적인 인력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사보육 도우미라든지 간병인의 도움이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분 적용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ILO 협약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민생이 중요할까요? ILO 당연히 협약이. 민생이 중요하지만 민생을 감안하더라도 ILO 협약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관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ILO, 그러니까 저는 이제 ILO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LO 협약을 넘자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ILO 협약에 분명히 외국인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 차별 대우를 금지하지만 그 차별 대우가 합리적 차별까지도 금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동안 이제 기존에 생각하는 틀은 늘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 차별 금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합리적 차별 금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결국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생계비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 한 80%를 본국에 다시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생계비를 본국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상현 후보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ILO 협약의 예외가 된다는 그런 뭐 탈퇴가 꼭 필요하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걸 합리적 차별이라 그런다면 충분히 다른 저는 해석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계비를 80%를 본국에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그럼 그 생계비라는 건그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생계비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생계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동남아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거 ILO 협약을 이게 탈퇴를 하지 않아도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 설명을 사실 들어보시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는 어떤 이 사적 계약으로 하면은 이 소위 가사. 말해서 고용이 가능하다 식의 어떤 법 해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ILO 협약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가사 노동자를 외국인에서 오신 분들 쓸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뭐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사 도우미라든지 육아 도우미 또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가사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농촌에 가서 보면 정말 모든 일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이 정책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민생